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요,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어제부터요. 네, 그렇네요. 네. 아, 근데 뭐, 오늘 뭐, 뉴스들 나오는 거 보니까, 뉴스들이니까 더 춥네요. 네. CRMA도 한다 그러고, IRA도.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해도 너무한다. 뭐 자기네 보호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니 참 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파고를 넘어야 될지 아는데 일단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첨단 산업 자국 보호주의 딱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CRMA는 사실 CRM이라는 거는 2011년도에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될 광물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돼서 최초에는 이제 14개의 광물을 지정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로 머티리얼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30개로 지금 늘어났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떻게 우선순위 목표 설정을 할 거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공공망 강화는 어떻게 할 거냐, 표준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담아내는 법안을 지금 만들었는데 IRA도 그렇고 CRMA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치적인, 정치 경제학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발표된 걸로만 봐도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탈중국, 탈러시아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게 CRMA의 입법 취지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너무 정치적으로 두 가지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초안이 발표가 되죠. 근데 유럽이 유럽 연합위원회가 굉장히 늦어요. 거기가 이렇게 초안 나오면 우리나라 같으면 3개월 내내 입법되잖아요. EU의 입법 평균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18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이것들이 이제 입법화되는 과정인데 18개월이라는 거에 대해 우리 초점을 맞추자면 18개월 후에 이게 입법이 됐다.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는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정치적인 법안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산업계를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시작한 그 IRA 자국 산업을 보호를 네. 하겠다라는 것, 핵심적인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유럽은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그렇죠. 얘기냐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서로 어떻게 이렇게 보면 갈등을 빚어진 상황에서 자국의 산업을 더 보호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맞습니다. 원자재들 확보를 하겠다라는 방안인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IRA를요. 유럽에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불법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보조금 문제가 이제 섞여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요. 유럽의 배터리에 관한 신공장 신증설 프로젝트가 한 50개가 있었는데요. 그거 중에 70%가 무산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IRA를 통해서 보조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지금 16개는 스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6% 정도는 지금 이제 완전히 스톱이 됐고 52% 정도는 이제 자금이 모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하고 폭스바겐이 지금 베를린에다 공장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아, 미국으로 갈래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뭐 눈에 가십니다. 눈에 가시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근데 EU 집행위도 자국 내 이 가입국들에 대해서 지금 면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국의 불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무역 장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을 보면은 IRA하고 거의 비슷해요. 핵심 원자재 위원회를 이제 신설한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원자재를 공동 구매해서 바잉 파워를 늘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10% 역내 생산, 그다음에 가공을 40%까지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수입 의존도를 70% 미만으로 갖고 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안에 핵심 키워드 하나만 뽑자 그러면 기업을 미국에 안 뺏기겠다. 기업 유치를 여기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유럽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보호무역을 둘러싼 싸움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지금 서로 마주보고 오는 열차가 부닥칠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솔직히 10월 달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탄소 국경세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탄소 거래세 지금 나오거든요. 탄소 거래세, 탄소 뭐 국경세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99%가 이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유럽도 탄소 배출량 그럼 기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굉장히 지금 그런 미국과 유럽의 이 갈등 구조에서 두 가지 법안으로 고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뭐 새우등은 지금 벌써 없어진 지 지금 뭐 오래됐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남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자, 핵심적인 말 한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미국이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자급자족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금 명분으로 내세운 게 자체 내 공급망이라든가 자급자족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목표를 놓고서 굉장히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압박과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의 산업 보호에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어서 역시 외교 글로벌 무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월에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될 탄소 국경세, 탄소 거래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다분히 좀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이제 뭐 정치적인 해법을 계속적으로 뭐 노력은 하겠지만 네. 만에 하나 잘 안 될 경우에 기업들, 우리 기업들은 준비를 잘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TSMC의 창립자인 모리스 창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법 이거 굉장히 순수한 거다. 아니 돈으로 반도체 제조업을 통제를 해? 절대 못한다. 그리고 결정을 그러니까 투자하고 안 하고 그다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언제 하느냐 이거는 기업들의 굉장히 전략 핵심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돈으로 해결을 하고 보조금을 몇 푼 준다고 해결해? 이건 아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제일 뭐 IRA 같은 경우는 뭐 이 혜택과 어떤 피해가 가는 게 삼성전자, TSMC, 인텔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3개 회사가 같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요. 3개 회사가 공동 정선을 피는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단독으로 우리가 뭐 빠지니 유예 조항을 주느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설탕 발림으로 보이고요. 같이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날 거고요. 현재 IRA는 미국 내부에서도 바이든이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행보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지나가면 협상의 여지도 굉장히 다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해서 일단 뭐 이 전체 그림에서 빠져나올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의 고유 권한인 결정 권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공동 전선을 우리가 펼쳐야 된다. 삼성, TSMC도 인텔의 공동 전선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또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모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지난 주말부터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사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 오늘 미국장 열어보니까 좋잖아요. 미국 증시 분위기 그래서 전화 한 두 통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무슨 증시에 바람이 불었냐면 경기 바닥 신호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얼굴에 종기가 생기면 제일 빨리 나는 게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졌다 이거죠.
바닥이 되는 얘기가 지금 뭐 몇 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항상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갈 때 신호들이 이렇게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월가에서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일 수밖에는 없, 한 마리일 수는 없다. 왜?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생기면요, 싱크대 뒤에 한 100마리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온 거 이거 처치했다고 된 게는 아니다는 그런 뭐 비관론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증시가 어떻게 이 바뀌냐면요, 호재에 더 반응을 합니다. 지난 한 18개월 동안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바뀌었어요. 바닥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증시가 더 호재에 반응한다 이런 걸 봤을 때 시작되는 강세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세장 출연 신호라는 반가운 말씀까지 네,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최영우 인포스탁 데일리 또 기업정책연구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